하려면 이거 마늘을 쪼개서 넣으려고. 아, 멸치 볶음에 그렇게 통째로 넣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늘을 통마늘을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쪼개. 아,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마늘도 집어먹고 그러지. 고추는 파랗고 마늘을 이렇게 하얗게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맛있지, 마늘도. 집어 먹기도 좋고. 아, 꽈리고추 넣고 볶는구나. 이거. 고추장하고. 아, 고추장은 멸치에다. 꽈리고추를 씻어. 한 두 번 씻어야지. 두 번. 아무것도 안 붓고 이러네? 이걸 비늘이 이렇게 볶아주면 짠 것도 빻고 그래. 아, 그냥 볶아주면. 멸치만? 달궈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비늘도 벗어지고 짠 것도 떨어지고. 볶은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아? 소리가 나지 않아? 딱딱 콩 볶은 소리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볶아진 거야. 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다 체에다 흔들어 흔들어. 체에다 그러면 하얀 가루가 빠지 않아? 짜고 그런 게 비늘이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가루를 털어버린다고? 고추부터 볶아주는구나. 김간장. 꽃대는 살짝 간을 해. 멸치에 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많이 넣으면 안 돼. 아, 멸치가 기본적으로 짜니까. 고추하고 마늘부터 익혀주는구나.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 참기름 빼야지. 조금 쳐. 참기름을? 조금 살짝 쳐줘. 아, 여기다 잠깐 비워놓고. 이제 저 양념 만들어야지 또. 여기서. 아, 고추랑 마늘 먼저 볶아서 비워놓고. 팬이 탄다.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을 넣고.
이렇게 양념을 먼저 만드는구나. 양념을 아까 멸치는 볶았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넣어.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서 예, 매운 멸치 볶음이네. 빨간 거네. 빨 간장으로만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고추장 좀 넣고 이제 뭐 자기 입맛대로 넣는 거야. 다 볶아졌어. 아까 볶은 거니까. 살짝 볶았네. 그래가지고 고춧가루는 안 뿌리는 거야? 고춧가루, 요 고추장 들어갔잖아. 여기다 이제 고추를 섞어. 아까 볶아놓은 걸? 맛있겠다, 섞어 놓으니까. 이제 깨를 풀, 이제 꺼, 풀. 깨. 깨를 듬뿍 뿌리네. 다 끝났어. 진짜 맛있겠다. 먹어야지. 이게 간은 마늘은 그래도 이런 멸치 볶음에 넣으면은 그 보기가 막 거칠고 그러는데 이 하얀 마늘을 넣어주면 더 또 집어먹는 맛도 있고 맛있잖아. 그래서 이거 고명 열고 고명을 올려주고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누가 했는데 그렇게 맛있어? 내가 하면 간도 딱 맞고 맛있지. 어떻게 그리나 먹자. 그러니까 배가 고파는 것 같다.